이른 아침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여 있어요. 얘들아 안녕 보여요. 안녕. 크롱 모르게 온 거지? 응. 크롱은 아직 자고 있을 거야. 곧 크롱 생일인데 무슨 선물을 할까? 아 장난감. 로디 우리 무선 조종 로봇 만들자. 무선 조종 로봇. 응 좋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럼 난 케이크나? 그럼 우린 생일 케이크 만들까? 아, 그거 좋겠다. 그림! 우리 그림 그리자. 그림? 그래! 크롱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선물로 주는 거야. 우와, 크롱이 좋아하겠는걸? 멋지다! 좋은 생각이야. 뽀로로는? 나? 난 이미 생각해놓은 게 있어. 선물이 뭔지 궁금하다. 곧 알게 될 거야. 어떡하지? 난 아직 선물을 정하지도 못했는데. 뽀로로는 크롱 선물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크롱 크롱. 안녕. 선물 어떡해? 그래, 일단 크롱이 좋아할 만한 걸 찾아봐야겠다. 이것도 아니야. 줄만한 게 없어. 이제 어떡하지? 크랑 알았어. 옛날에 마법의 램프를 가진 소년이 살았답니다. 소년이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자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크롱!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크롱! 뭐? 너도 마법의 램프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거야! 며칠이 지나고 크롱의 생일날이 됐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선물을 열어볼 시간이야. 크랑 그거 우리 거야. 어서 열어봐. 크롱이랑 똑같이 생겼다. 크롱, 이제 우리 선물을 열어봐. 로디랑 같이 만든 무선 조종 로봇이야. 우와, 로봇이 춤을 추네. 크랑 이제 우리 선물 보여줄게. 이리 와봐. 우와, 크다. 짜잔. 우와, 멋지다. 뽀로로, 이 선물은 뭐야? 아, 가져올게. 자, 크롱 생일 축하해. 겨우 종 하나야. 정말? 이 종은 그냥 종이 아니야. 소원 들어주기 종이라고. 소원 들어주기 종? 크롱이 그 종을 흔들면 내가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우와. 소원이 뭔가요? 노래를 불러달란 말이지?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춤추면서? 언제나 즐거운 개구쟁이 꼬마 펭귄 뽀로로. 최고지 크롱? 얘들아, 우리 이제 케이크 먹을까? 좋아! 맛있겠다! 잘 먹을게!
소원이 뭔가요? 아, 그럼 여기 물! 종이 울리니까 뽀로로가 크롱한테 꼼짝 못하네. 그러게! 생일 파티를 마친 친구들은 다 함께 놀이터에 놀러 갔어요. 크롱 실례다! 내가? 그래, 해줄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어? 크롱이잖아? 다들 어디에 숨었나? 싫은데? 크랑 어? 크랑 크랑 어? 알았어. 크롱만 못 찾은 거야? 크롱 이제 나와. 크랑 크랑 크롱. 우와, 크롱 정말 잘 숨는다. 대단해. 크롱이 제일 먼저 들켰는데. 얘들아, 이번엔 무엇을 놀까? 크랑 크랑 크랑. 자, 이제 돌린다.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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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내가 돌리라고? 고마워, 크랑.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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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간다! 신난다! 크롱이 배가 아픈가 봐요. 대체 누구 반겨? 크롱 너였어? 싫어, 그것만은! 얘들아, 방금 그거 사실 나였어. 미안해. 뭐야, 뽀로로 반기였어? 어쩐지 냄새가 지독하더라. 뽀로로, 난 먼저 가볼게. 나도. 얘들아. 크롱! 뽀로로는 크롱에게 소원 들어주기 종을 선물로 준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아, 지저분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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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청소하자. 크롱! 청소하라고? 오늘은 크롱 생일이니까 잠자.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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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에게 화가 난 뽀로로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크롱, 오늘은 내가 너의 램프의 요정이 되어줄게. 생일 축하해, 크롱! 귀여운 내 친구, 대구쟁이! 크롱은 오늘 하루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애쓴 뽀로로를 떠올렸어요. 크롱은 뽀로로가 나간 사이 집 청소를 했어요. 뽀로로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깨끗해졌네.
소원을 들어달라고.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어? 크랑 크랑. 어야야. 뭐? 뽀로로 요정님하고 놀고 싶다고? 크랑. 뽀야야. 뽀야야. 그래? 그 소원 들어줄게. 크랑. 크랑 크랑. 그럼 같이 놀아볼까? 크랑 크랑. 삐릿삐릿 뽀로로로 옷이 나가신다. 크랑 크랑. 크롱에게는 뽀로로가 가장 좋은 선물이네요. 생일 축하해요, 크롱. 숲속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산으로 스노보드를 타러 가기로 했어요. 우와, 날씨 좋다. 크롱. 크롱, 일어나, 크롱. 스노보드 타러 가야지. 날씨도 좋단 말이야, 크롱. 좋아. 그럼 나 혼자 타러 갈 거야. 뽀로로가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가 나빠지고 있군요. 어? 눈이 오네. 이 정도는 문제없어. 높다. 이 정도는 돼야 재밌지. 그럼 출발해볼까? 야호! 우후! 예호! 어? 아, 좋아! 우와! 우후! 그런데 날씨가 더 나빠졌어요. 바람이 더 세졌네. 뭐야? 늦잠을 잔 크롱은 뽀로로를 따라 빨리 산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날씨가 나빴지만 크롱은 뽀로로가 걱정돼 산으로 가기로 했어요. 눈사태가 일어났어요. 큰일이에요. 뽀로로가 산에 있을 텐데. 뭐? 뽀로로가 위험하다고? 크롱, 그럼 어서 구하러 가야지. 아, 잠깐. 눈이 많이 내려서 산을 오르면 미끄러질 텐데. 어쩌지? 크롱, 크롱, 에디. 에디에게 도와달라고 하자고? 크롱. 뽀로로가 산에 올라갔는데 눈사태가 났대. 크롱 크롱. 뭐? 뽀로로를 구하러 가려고 하는데 바퀴가 미끄러질 것 같아서.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뭐? 내가 바퀴 체인을 감아줄게. 자, 됐어. 이거면 산을 오를 때도 안 미끄러울 거야. 우와, 좋은데? 그럼 이제 뽀로로를 구하러 가자. 크롱 크롱. 에디, 나도 갈래. 나하고 크롱이 먼저 산으로 갈 테니까 로디, 너는 친구들에게 소식을 전해. 응, 알았어. 출발! 에디와 크롱은 뽀로로를 구하러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나도 친구들에게 빨리 가야지. 그런데 그때 뽀로로는 이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눈 때문에 내려오느라 고생했네. 아, 보비 집에서 놀다가 있다. 자, 이번엔 내 차례지. 보비, 해리. 어? 패티도 있었네. 안녕. 어서 와, 뽀로로. 밖에 눈이 많이 오지? 오느라 힘들었어. 너흰 뭐 하는 거야? 블록 쌓기 하고 있어. 놀이터 가려다가 날씨가 안 좋아서 집에서 놀고 있어. 아, 나도 할래. 뽀로로! 뽀로로! 친구들은 뽀로로가 보비 집에 있는 줄도 모르고 뽀로로를 찾고 있어요. 이 근처엔 없나 봐. 더 올라가 보자. 출발할게. 무슨 일이야, 뚜뚜? 뒷바퀴가 구덩이에 빠졌나 봐. 어떻게 된 거지? 체인도 감았는데. 너무 깊게 빠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 우리가 밀어보자고. 셋 하면 미는 거야. 하나, 둘, 셋. 됐어. 왜 그래? 산에서 눈더미가 밀려오고 있어요. 어서 피해요. 저기로 피해야겠어.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건너가지? 걱정 마. 친구들하고 로디가 곧 오겠지. 로디는 친구들을 찾으러 포비 집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지고 있네요. 이것만 놓으면 완성! 호비 안 돼! 뒤척이 하는 거야? 안 돼! 미안해, 얘들아. 괜찮아. 다시 싸우면 되지. 그런데 얘들아, 배고픈 것 같지 않니? 맞아. 루피가 샌드위치 먹으러 오라고 했었어.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내가 보고 올게. 눈이 그쳤는데? 정말이야? 나가보자! 정말 눈이 그쳤네. 루피 집에도 갈 수 있겠어. 어서 가자, 얘들아. 보비, 해리. 아무도 없네. 패티 집에 가봐야겠다. 루피야! 우와, 너희들 왔구나. 배부르다. 역시 루피 요리 솜씨는 최고야. 맞아. 고마워. 이제 날씨도 좋아졌는데 놀이터 가서 놀지 않을래? 그래, 좋아. 패티야, 패티야, 패티야. 패티도 없네. 로디는 루피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얘들아, 가자. 얘들아, 얘들아, 큰일 났어. 뽀로로가 위험해. 나 여기 있는데. 뽀로로, 산에 있던 거 아니야? 응, 아까 내려왔지. 크롱하고 에디는 뽀로로가 위험한 줄 알고 구하러 갔는데. 뭐? 뚜뚜와 친구들은 여전히 건너오지 못하고 있네요. 큰일이네. 이제 곧 어두워질 텐데. 크롱, 에디. 로디 목소리야. 얘들아, 어디 있니? 로디, 여기야.
도와줄게. 자. 자. 괜찮아 뽀로로, 눈 사태는? 아, 날씨가 안 좋아서 바로 산에서 내려왔어. 어디 있었냐고? 아, 보빈의 집에서 놀았어. 블록 쌓기를 하는데 한참을 쌓은 탑을 꾸비가 재채기를 해서 무너뜨렸지 뭐야. 그리고 배고파져서 루피네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 그런데 로디가 찾아왔더라고. 왜 그래? 네가 위험해진 줄 알고 오늘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알아? 그랬구나. 그런데도 혼자서 신나게 놀아? 미안, 몰랐어. 이리 와. 뽀로로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아, 미안해. 뽀로로. 그래도 에디와 크롱은 뽀로로가 무사히 돌아와서 기뻤어요. 소중한 친구니까요.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찾아왔어요. 벌써 7시네. 호비는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어? 아 참, 아침에 친구들과 에디네 집에 가기로 했지.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빠 곰은 뚱. 안녕, 잘 잤니? 안녕, 루피야. 먼저 와 있었구나. 뽀로로와 크롱은? 걔네들은 잠꾸러기들이잖아. 뽀로로와 크롱은 늦잠을 자고 있군요. 뽀로로, 크롱. 봐, 아직까지 자고 있잖아. 아침 8시에 만나기로 했던 거 잊었니? 지금이 몇 시인데? 8시 30분이나 됐네. 크롱 일어나. 에디가 오전 10시까지 오라고 했잖아. 그만 늦잠을 자고 말았네. 에디야. 모두 왔구나. 들어와. 에디, 보여줄 게 있다고 했잖아. 그래, 바로 이거야. 에디의 새로운 발명품 만능 조리기. 우와. 이건 맛있는 파이, 피자, 도넛, 원하는 건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뭐든지? 그렇다니까. 시범을 보여주지. 어? 그래! 이렇게 옥수수를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이렇게 돌린 다음 자, 어디 볼까? 지금은 11시니까 1시간 후인 12시엔 팝콘이 완성될 거야. 팝콘이? 그렇다니까. 기대하라고. 곧 팝콘이 나올 거야. 너무 많이 나와버렸네. 그래도 맛은 좋다. 이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오후가 되자 친구들은 뽀로로네 집에서 놀았어요. 됐다. 크롱. 역시 이 집에는 이 지붕이 더 어울리는걸. 크롱.
에디하고 내가 같이 맛있는 피자를 만들었거든. 정말? 와, 정말 맛있다. 맛있다니 다행이야. 뽀로로, 그럼 잘 있어. 다투지 말고. 알았어, 잘 가. 저녁을 먹은 친구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왕자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를 구했습니다. 왕자는 공주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 구렁이 잠들어 버렸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뽀롱뽀롱 숲의 밤은 깊어갑니다.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뽀로로와 에디 크럼은 눈을 피하기 위해 코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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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눈이 그치면 가려고. 저녁이 됐지만 눈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눈이 오네. 배고프다. 어떡하지?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는데 일단 간단하게 준비해 볼게. 그럼 나도 도와줄게. 식사 준비 됐습니다. 미안해, 따로 준비해 놓질 않아서 이것밖에 없어. 하지만 친구들은 너무나 맛있는 저녁을 먹었답니다. 자, 이번에는 에디 네 순서야. 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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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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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친구들은 모두 눈이 오는 것도 잊고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잠시 후 돼지들을 모두 피곤했구나. 뽀롱뽀롱 숲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뽀로로와 친구들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